뭐 완벽하게 깨돌이 유영도 선수가 털어내면서 상대 중심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용사급 95kg 이하입니다. 박동환 선수입니다. 부산 갈매기 26살이고요. 188cm의 신장 95kg입니다. 자, 이 박동환 선수도 준결승전에 팀의 기한 1승을 안기도 좋죠. 네. 그리고 구미시청은 손정열 선수인데요. 29살 177cm의 신장 95kg입니다. 자, 이 손정열 선수가 정말 준결승전 경기에서 예상을 뒤엎고 김민우 선수를 이겨줌으로써 구미시청이 쉽게 결승에 진출했거든요. 네. 오금 당기기가 주특기인데 주특기를 발휘하면서 상대를 완벽하게 제압했었던 손정열 선수입니다. 자, 손정열 선수도 아들이 하나 있죠. 네. 자, 이제 시력 5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손정열 선수. 자, 그 상대 박동환 선수도 역시 시력 5년차. 대학 시절부터 같은 체급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상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선수들 간의 대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동아대학교를 졸업한 박동환, 대구대학교를 졸업한 손정열. 자, 부산 갈매기와 구미시청의 결승 경기 이제 용사급입니다. 첫 번째 판 앞무릎 치기 시도. 자, 오금 당기기. 자, 그러면 결국 박동환의 승리. 그 강력한 오금 당기도 신장이 좋은 박동환에게 지금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강력한 오금 당기였습니다만은 몸이 유연하고 또 좋은 신장을 갖고 있는 박동환 잘 버텼어요. 자, 여기서 완벽하게 오금 당기기 들어갔거든요. 자, 앞무릎에는 오금 당기기. 자, 거의 중심이 무너지면서 잡채기로 대치기를 하는 박동환. 오른 다리를 완전히 빼앗겼는데도 불구하고 잡채기가 들어가네요. 자, 정말 이렇게 재미있는 실험을 해주고 있으니까 본부석에는 금년도 증평 실험협회를 처음 맡고 계시는 박영현 회장님이야 뭐 수석 부회장님, 네. 또 전 또 김인식 회장님들 이런 많은 분들이 정말 선수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예. 뭐 이제는 증평하면 항상 이 증평 인삼배가 떠오를 정도로 이제 씨름이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18회 대회까지 증평 인삼배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씨름하고 가장 잘 맞는 대명사끼리 만났죠. 네. 힘의 대명사인 운동인 씨름, 또 힘 가장 기호식품 중에 대명사인 인삼. 네. 자, 우리 전 김인식 회장님, 또 우리 씨름협회 고문님, 자, 우리 또 충청북도 허영재 회장님, 자, 많은 분들이 본부석에서 우리 또 어린 우리 또 실업 최고의 선수들을 격려해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박동환이 첫 판을 가져가면서 1-0. 자, 부산 갈매기가 지금 팀간 전적에서 2체급 뒤져 있는데요. 둘째 판, 자, 박동환이 들어봅니다. 자, 뽑아 들었고요. 밀어치기. 박동환의 승리. 2-0 승리. 부산 갈매기가 한 체급을 더 가져갑니다. 팀간 전적 3-2로 따라갑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이주영 선수와 유영도 선수 거기가 결정적인 포인트라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본다면은 부산 갈매기는 이주영 선수 한 판을 더 이겨줬으면은 예. 사실 팀 창단 5년 만에 우승 컵을 갖고 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 아직까지 뭐 기회는 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재 포진된 선수로 봤을 때는